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뻐하며 경배를 드립시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아멘.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길을 잃은 우리를 찾으며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4절에서 6절,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째요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이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한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살아. 아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9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신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노진숙 집사님 개인전 감사와 생명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우리 교회 갤러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자희 권사님 지인이면서 프랑스의 미디어 디자이너 두 분입니다. 아담 그리고 파라. 네, 여러분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로 알려드렸는데요. 장례 부고가 있습니다. 우리 윤혜원 홍기종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윤진환 장로님께서 92세를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장례식장 2호고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탐조활동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좀 횟수를 늘렸습니다. 모두 30명이 신청을 해서요.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남산 식물원 근처에서 우리 김영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5번 광고는 새로운 소모임,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제 음악 감상하는 모임이 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신호진 집사님께서 주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첫 시간에 우리 박수길 장로님 모시고 오페라를 비롯해서 여러 음악 에 관한 말씀을 듣는 또 음악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하반기 새교우 등록 교육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새교우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교우 등록 교육 말고 새교우 신앙 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올해 등록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3년 정도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 주의 기도를 주제로 우리 강승구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이 QR코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렸던 기후정의위원회 녹색교회 탐방 10월 5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 문화체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천 도자공방 방문하는 일인데요. 10월 8일에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착순 15분 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동교회의 예술작품들이라는 도록을 출판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뭐 회화 작품이나 서예 작품 같은 예술 작품들을 많이 기증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셔서 그걸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록을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배부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한 분씩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문화예술위원회 감사드립니다. 도서실 신규 도서 입수 QR코드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동예보 113호 원고 10월 27일까지 아래의 내용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조절 목요음악회 계속되는데요. 저희들 10월 3일에는 개천절이라 쉬도록 하고요. 10월 10일에 이은우, 이희우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 헌금, 특별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창조절 다섯째 주일 경동의 교우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씨 뿌리고 땀 흘려 키워 추수하는 생명의 순환을 허락하시고 온 천지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혹심했던 무더위를 마침내 물리치시고 금년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어 청명한 하늘과 섭상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9월 중순 지나서까지 지속된 폭염이 금년만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며 앞으로 더 극심한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접하며 이미 기후위기는 재앙의 단계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구는 이미 인류가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화되었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지구촌 도처에서 온갖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모든 환경을 갖추어 주셨고 특별히 주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충분한 먹거리도 주셨으나 탐욕에 빠진 인간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의 창조 질서를 끊임없이 훼손하고 파괴한 결과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온 인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그리고 중동, 지금 지구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중동전쟁은 요르단으로 확전되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언제쯤이나 전쟁이 끝이 날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전쟁과 폭력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국가나 민족,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전쟁과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전 후 70년 넘게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수많은 영세민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 인생의 황혼기에 빈곤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노인들, 의지할 곳 없는 미혼모와 이주민들, 이 땅 수많은 백성들이 절망과 탄식 속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위로를 주옵소서.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장기간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속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호통당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온갖 악행과 추문, 정쟁으로 백성들의 일상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일부 지도층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연말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여러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창립 80주년을 맞는 교회의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모임이 또한 시작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계획하고 논의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이르신 말씀 따라 저희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거운 병으로 힘들게 투병하면서 주님의 손길만 기다리는 병상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온 교우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성가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해 드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조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읽은 새 본문들 속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고난에 관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서신서의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읽었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서기 62년에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나중에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이 성 야고보가 됩니다. 이처럼 당시 야고보 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갔을 때 그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이 가능했던 가득했던 광야 생활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힘든 광야길을 과연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까?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따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에 대한 주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마가복음서 9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은 이거 읽다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이면에는 예수가 겪고 있는 고난, 예수를 따르는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박해와 핍박, 이것이 바로 오늘 이 9장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마가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을 수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당시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께서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런 대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서 1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세상에 알리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서 8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그 장면을 본 베드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역시 예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 자신도 자신의 정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마치 지금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잔인한 살육을 저지르고 있는 이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로마 제국에게 복수를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목수로 살다가 주변에 있는 어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능력은 있지만 유약한 예언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가 맞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나는 메시아라고 세상에 자랑하면서 기적을 일으켰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는 큰 인기를 얻었을 것이고 예수도 두려워했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신을 낮추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메시아의 핵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할 수 있고 영생을 드러낼 수 있으며 보다 궁극적인 구원을 이 땅에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 고난을 감당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질 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그 고난당하는 예수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도 저런 유약한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 9장에는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요한에게 우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 준다면 그가 우리 편이고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이 4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은 사실 복음서의 다른 내용과 비교해 보면 조금은 낯설고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편, 너희 편 이렇게 예수께서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편과 상대편으로 편을 갈랐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에게는 자신이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말하는 예수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반대하지 않고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새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거친 광야가 있고 고통의 십자가가 있으며 박해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와 십자가는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고 부활 생명과 새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7장 13절 이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이룰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구원과 생명이 어떤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를 비롯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 힘든 광야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매우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내용이 하나의 문학 장르로 그렇게 묶여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평 이야기를 입으로 계속 투덜거린다고 해서 영어 표현으로 머머링 스토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불평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왜 하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길밖에 없었는가? 혹시 이 광야길 말고 다른 길은 없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야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이 있기 오래전부터 이집트는 가나안 땅을 지배할 때도 있었고 가나안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역을 하거나 전쟁을 벌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광야가 아니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편안하고 넓은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바로 지중해 바닷가를 끼고 올라가는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길이 따로 나 있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역로였기 때문에 오늘 광야길에서 가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불평했지만 그 고속도로에는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쉴 수 있는 마을이나 여관 같은 숙소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탄탄 대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오래전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발굴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유적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중해 바다를 끼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편안하고 넓은 고속도로, 그 탄탄대로에서 이집트 군대의 군사시설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 이집트는 강한 나라였고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많은 이집트 군대의 요새가 있었고 군사시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들어가셨는지 쉽게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힘들다고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그 넓고 편안한 고속도로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물과 먹을 거리를 찾아 편안하고 빠른 큰 길로 그들이 행진했다면 그 출애굽의 행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은 아마도 이집트 군대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70명의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은 너희가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너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여기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 광야를 걸어가야 살 수 있고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가도록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오늘 주님이 세우신 70명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고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때로는 좁은 길을 외면하고 널찍하고 평탄한 길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기준, 인간의 지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고속도로는 넓고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자칫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하는 광야길,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거기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진리와 생명과 부활의 길이며 새 역사의 좁은 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을 불평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감사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불편하지만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서 나아갈 때 이 길이 진리와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주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이 광야처럼 거칠고 십자가처럼 무거울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넘어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 만들어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금 여기까지 에벤에셀로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 값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웃들을 위해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늘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거칠고 십자가의 고난이 가득한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과 진리와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편이 되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편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